27일 오전 0시 기준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13명 가운데 5명이 광화문에서 열린 8.15 집회 관련 감염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7명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인해 서구의 한 요양원에서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26일 확진된 중구의 50대 여성의 감염원을 추적했는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동구의 한 50대 교회 목사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 50대 목사와 접촉한 수성구의 60대 목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가족과 지인으로 연쇄 감염이 이루어졌습니다. 광화문발 감염 확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광화문 집회 관련자 가운데 상당수가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광화문 집회 인솟자를 통해 파악한 진단검사 현황은 총 1,563명 중 96.8%인 1,513명이 검사를 마쳤고 50명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파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또 중수본의 1차 GPS 추적 결과 통보된 참석자 679명 중 중복 인원을 제외한 514명에 대해 진단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직 54명이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2차 통보된 1,085명 중 중복 인원을 제외한 612명에 대해서도 검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182명만 검사 완료한 것이 확인됐고 430명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8월 15일부터 2주가 경과되는 8월 29일까지 최대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조치 및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말이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느냐 진정되느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고강도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